지금 내 옆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와 있는 운의 모습을 봅니다. 연애운, 금전운, 가족운, 건강운, 합격운 모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눈앞에 있는 카드 5장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리플렉션은 일부러 모두 다른 거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골라보세요. 카드 뒷면으로 고르시고 하트 카드와 함께 고르시고 스톤과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10초 드립니다. 스톤과 함께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뒷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셨으면 스톤과 함께 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카드도 마음에 들고 이 스톤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둘 다 보시고 현재가 가장 알맞은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톤 모양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함께 골라보세요. 10초 드릴게요. 갑니다. 여기부터 컬러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린, 블루, 핑크, 레드, 조커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답글에서 찾아주세요. 여러분 출발해볼게요. 한 달 안에 나를 가장 강하게 찾아올 인연 운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어떻게 내 인연 운을 높이는지, 내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운이 뭔지 볼 건데, 과거와 현재 카드를 보시고 더 가까우게 나에게 맞는 카드가 진짜 나의 카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과거나 현재가 너무 안 맞을 경우에는 다른 카드를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법 쪽에 일을 하시던지 뭔가 법조계와 관련된 분들하고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이 보이고, 뭔가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수 있어. 내가 변호사를 데이트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뭔가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이 카드 뽑으셨을 것 같고, 뭐 현재 나의 삶이나 어떤 과거의 만남들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든지 뭐 좀 막 즐겁고 계속 막 신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좀 약간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조금 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연애와 관련된 건지 일과 관련된 건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더 뽑아서 한번 알아볼게요. 뭔가 그냥 내가 느끼기에 별로 흥미가 없었어. 재미가 없었어. 누가 만나자 그래도 좀 별로였을 수 있고, 아니면 연애를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뭔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운인지. 그래요. The Chariot. 여기도 The Chariot이 나왔어요. 뭘까? 왜 이렇게 나왔지? 다 The Chariot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뭔가 지금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든지 뭔가 지금 곧 누군가를 만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인연 운이지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잔대. 왜 잠을 못 자? 왜지? 이분들은 연애 운이나 인연 운이라고 보이고 우리가 인연 운 위주로 볼 거니까 지금은. 왜 잠을 못 자냐? 한 달 안에 잠 못 잘 일이 왜 생기느냐? 인연운이라고 말하자 말자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100% 인연운이고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의 자체가 이렇게 좋게 흔들어 놓거나 나쁘게 흔들어 놓거나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생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왜 들었다 놨다 하고 난리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인연 자체가
가벼운 인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기 지금 더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월드카드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 이 뭐라지, 이 재료라고 하나요? 다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종류의 신, 어떤 네 가지 종류의 신이 다 나와 있고, 중간에 이 천사 언니가 이렇게 샤랄라한 드레스 입고 내게로 와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게 세상이 완성되는 느낌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행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라든지 여행사에 취직을 했다, 혹은 여행에 평소에 관심이 많다든지 상대방이 그럴 경우가 높겠다고 보입니다. 이것 자체가 뭔가 내가 말하는 행복, 성공, 성취 그런 거를 다 뜻하기도 하면서 여행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나한테 맞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챙겨가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도 더 체리엇이 나오고 여기도 더 체리엇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연애나 뭔가 나의 어떤 인연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스케줄 자체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조금 그랬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급격하게 변화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성공가도로 겁나 달립니다. 지금 마차 타고 지금 이 오빠가 우통 벗고 막 이리야 하고 가고 있다고요. 어때요? 에너지가 와 하고 막 달려오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차라는 카드의 의미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해요. 이 전차 자체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전차가 성공을 뜻하는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월드 카드와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인을 뜻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 어떤 로맨틱 릴레이션십, 어떤 로맨틱한 관계를 갖는 것 등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됐다, 사랑에 빠져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하고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운명이 내게 사랑을 갖다 줘도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인연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조커를 뽑으셨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뭔가 준비가 되셨고 그 운이 다가옵니다. 빅토리, 성공을 뜻하고 굉장히 빠른 행동과 빠른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뭔가 여행을 뜻하는 그런 뭐라지, 그 키워드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누군가를 만나진 않겠다, 집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집에서 인연이 되진 않겠다 싶어요. 누군가 집에 놀러 왔다가 친구로 왔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세요. 이제 마스크 그것도 없어졌고, 물론 여러분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께 인연이 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다양한 어떤 복잡한 생각이나 어떤 스트레스 관련된 이런 인연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스트레스들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기억이나 상처 때문에 껴안고 가만히 있는다고 치면 이 인연은 지나갑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가세요. Feather 카드. 오케이. 그리고 도그 발킹. 개가 지죠. 친구가, 개띠 친구 있습니까? 왜 개 나왔습니까? 개가 짖어요. 친구가 여러분들께 무슨 조언을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친구가 이상한 소리 했기 때문에 내가 무시했어도 이 사랑과 관련돼서 혹은 여러분의 연애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친구의 조언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카드가 뭔가 비슷한 뉘앙스로 나와서 제가 이 카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 기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인텐션, 의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이니까 누군가 여러분들께 애인과 관련된 혹은 연인과 관련된 어떤 충고를 해준다면 그거를 조금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뭔가 그 사람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기처럼 getting to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좀 진솔한 대화를 해보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s you reveal your innermost selves to each other, you bond deepens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insecurity,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약점으로 볼 것인가, 뭐 마이너스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나한테서 사투리 나오려고 그러네. 모자란다고 느끼는 것까지 상대가 다 품어줄 때, 여러분 그거 약간 찐사랑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과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인연이 될 것처럼 보여요. 제가 30일이라는 날짜를 임의적으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달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뭔가 이 사람이 다가올 것처럼 보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대신에 그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이 사람과 좀 뭐라 해야지? 내가 꺼리는 대화라고 해야 될까?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한 번은 꼭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자체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뭐라지? 계기가 된다. 그리고 give your relationship chance 돼 있어서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이분하고 만나는데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 사건 사고가. 그래서 친구의 조언을 따르고 좀 이렇게 의심을 해볼 부분을 해봐라 이 말인데, 원래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무르르듯이 가다가는 뭔가 우리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랑 사귀자, 우리 잘 먹고 잤어, 이런 얘기를 할 계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도대체 너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서 호감이 있다는 걸 알면서요. 이제 확실하게 어떤 그 딱 뭐 이렇게 너는 내 거 이렇게 찜꽁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해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보이니까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고 좋은 감정을 표현할 거라는 게 보여요. 한 달 안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고 더 빠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달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무언가 짜잔하고 벌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마음을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좀 대화를, 속 깊은 대화, 자존심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속 깊은 대화를 조금 해보시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요. 뭔가 이분들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주사위가 여기 챙겨놨는데 안 보이네. 그럼 여기 있다. 여러분과 그 사람 어떤 운명의 숫자를 제가 하나 뽑아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어떤 그 숫자의 그 뭐라지 이 그 옵션이 딱 여러 개가 없고 딱 이거 같은 경우는 9까지 있나? 그렇고 얘가 20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걸로 해드릴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두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숫자, 두 사람 운명의 특별한 숫자 제가 뽑아드립니다. 8. 숫자 8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8번째 만났을 때 사랑을 고백받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아니면 뭐 2월 8일 날 만나, 지금부터 8일 후에 만나, 8주 후에 만나처럼 뭔가 숫자 8과 관련된 어떤 인연이 있으신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숫자 8을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메모해 두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분의 인연 꼭 이루어지시라고 제가 요 카드를 지금 스크린샷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이 못생겼으니까 어디 갔지? 여러분이 스크린샷을 예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거 보시고 여러분 스크린샷 한번 해보세요. 가볼게요. 3, 2, 1 스크린샷. 오케이. 자, 이 연인의 에너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2023년을 여는 여러분의 첫 번째 인연이 한 달 안에 다가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 더 예쁜 사랑 하시라고 자, 킴박사가 담은 작가님의 요술봉펜으로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자, 갑니다. 3, 2, 1 델놈델. 사랑하는 킴박패밀리 여러분들, 델놈델입니다. 델놈은 뭘 해도 된다. 자, 마법처럼 무르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인연을
오든지 내가 좋게 나에게 제일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자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쁜 인연을 김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 잊지 말고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도 김박타로 올라갑니다. 릴스 올리니까 오셔서 구경하세요. 우리 다음 주 만나요. 안녕. 뿅.자, 여러분들께 한 달 안에 연애 운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예요. 30일 안에 여러분께 다가올, 강력하게 다가올 인연입니다. 오메, 저는 이거 안 봐요. 손 작아가지고. 여러분, 현재와 과거를 들으시고요. 그게 맞는 게 진짜 나의 리딩이에요. 이게 너무 안 맞으면은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시원하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 지금 먼저 들어주세요. 갑니다. 어우,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었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돈은 잘 벌리고 일은 잘 됐는데 뭔가 인연운이 힘들어. 아우, 지치고 힘들어. 왜 이래? 지치고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입니다. 뭔가 왜 힘든가 봤더니 이 연인과 관련된 어떤 애정운이나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운에 있어서는 내가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그들의 속을 모르겠잖아. 저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연운 때문에 무언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나의 비즈니스, 나의 일, 나의 학업은 탄탄대로를 달렸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돈이 잘 벌렸다든지 아니면 기대치 못한 어떤 그런 수입이나 용돈 같은 것이 여러분께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나쁘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딴 거 뽑아주세요. 만약에 연인이나 그런 거 사람이랑 관련된 거는 워낙 속을 모르겠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비밀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자꾸 변하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어떻게 둘지 모르겠다?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까 더 불안하고 더 스트레스가 받고 뭔가 더 힘들었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연애 운, 인연 운, 인연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저기 카드는 그냥 그게 나왔어.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연의 연애운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달 안에 뭐 어떤 인연이 다가올 거라고 뽑지만 근데 또 안 나오면 얘기를 못 하는 겨. 다 일 얘기만 나오면 또 여러분 일만 하는 거지. 자, 오케이. The Emperor, The Emperor하고 Two Wands 카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 이분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뭐지? 보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지금 뭐 연애질 한다고 한눈 팔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소개팅을 하라 그러는데 괜히 소개팅 해가지고 누군가 마음에 들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사랑의 상처를 받고 뭔가 골머리를 앓을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미부터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이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만나게 되는 그 인연의 모습이 뭔가 권위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명성이 있고 그런 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투 오브 소울즈랑 투 오브 완즈 카드를 보시면은 이게 두 개를 가지고 막대기 두 개, 그다음에 칼 두 개예요. 이거는 이제 이성적인 거, 이거는 이제 열정과 관련된 그런 건데. 여행 계획 같은 거를 짠다, 뭔가 내 미래에 대한 긴 플랜을 짠다라는 것도 이제 뜻
하기도 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애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너랑 계속 썸을 탈지, 쟤랑 썸을 탈지, 아니면 내가 너랑 사귈지, 쟤랑 사귈지, 데이트를 너랑 할지, 쟤랑 할지, 내가 연애를 포기하고 그냥 일만 할지, 뭐 어쩔지, 뭔가 선택을 무조건 하셔야 돼, 이분들은. 선택의 순간이 와. 한 달 안에 와. 2월 끝나기 전까지. 4 of Rage 카드까지 나온 거를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인연하고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둘이 생각으로 너무 잘 어울려서 주변 사람들이 막 축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뭔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 이렇게 오래 안 사람 같지, 뭔가 마음이 클릭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지? 룰루랄라 바로 뭔가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진도가 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을 뜻하는 4 of Rage 열정의 막대기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 두 분 다 그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니었는데 내가 니를 만나니까 내가 너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재밌는 리딩이네요. 여러분들의 반쪽이 한 달 안에 분명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이나 사랑이냐 아니면 A냐 B냐 중에 뭔가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무조건 골라야 돼. 왜일까? 왜 골라야 될까? 여러 사람이 대시하면 골라야 되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아무도 없는데 웬 두 사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카드에서 뭔가 선택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남자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너 나랑 놀러 갈 거야, 일할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고. 월 미스 언더스탠딩 램 스타번 어그레시브 퍼슨 그래요. 양의 카드,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간에 어떤 오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제가 사회적인 위치나 뭐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he Emperor라는 거는 황제를 뜻합니다. 여러분 황제 어때요? 황제 괜찮습니까? 황제 어때요? 황제 황제 어떨 것 같아? 똥꼬집이 걷지. 말 안 듣겠지. 당연하지. 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 다 하잖아요. 너 이거 갖고 와. 나 지금 잘 거야. 뭐 물 가지고 와라. 뭐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물 떠오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전에 어떤 영화 속에 혹은 그 이미지적인 황제라는 그 사람의 타이틀 자체가, 물론 자기 뜻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많겠지만 그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요. 그 아랫사람들이 무조건 네네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네네네네 하기 때문에 뭔가 고집쟁이가 될 수가 밖에 없고, 뭔가 그렇게 단단하게 자기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나 어떤 위치를 가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면성을 다 보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뭐 포기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연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재고의 시간이 올 때 뭔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두 분의 연애 가운데 혹은 이 한 달 안에 만날 이 분, 과연 어떤 로맨틱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어떤 것인지, 이 관계의 그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울메이트래요. 소울메이트.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인가 봐요. 웬일이야, 소울메이트. Yes, this is your soulmate 있어요. 그리고 playfulness 해가지고 to recapture romance, allow you in a new spirit.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재지 말고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이고, soulmate라는 카드가 나왔지만 여러분, soulmate라는 게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soulmate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네가 내 마음을 다 하고 약간 이런 컨셉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울메이트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말할 때는요, 영혼의 반쪽,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사랑을 가르쳐 준다, 혹은 내가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를 알려준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걸 배웠지, 혹은 내가 너랑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알게 된다 처럼 무언가를 배울 점이 있는 연인이라는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관계라는 거. 이분이 약간 똥꼬집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순수하고 대책 없는 아이처럼 나가는 것이
둘의 관계를 뭔가 더 뜨겁고 발전되게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키라고 보입니다. 이 상대방 자체가 뭔가 방방 뜨고 정신없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묵직하고 자신만의 의견이 확실한 리더십이 있는 남성이나 여성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만나셨을 때 금방 놓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킹 오브 펜타클까지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들도 뭐 자기 분야에선 조금 알아준다, 내가 조금 한다, 약간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겠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둘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나에게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네 말을 다 들어줄 것인지, 어쩔 것인지를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어쨌든 그때 오해하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고집쟁이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 싫다면 나한테 악플 달지 말고 거부하세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여러분들 안 사귀면 땡이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람과 안정적인 로맨틱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잘 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발전을 할수 있을까? 이 사람과 어떤 예쁜 사랑을 할수 있을까? 잘 생각하시고 관계 만들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울메이트와의 어떤 그 연애를 키박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더욱 순수하고 즐겁게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한 이별을 만드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 연애가 안 나왔으면 연애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분들 연애가 나와서 이분들도 연애에 어쩔 수 없어. 약혼을 하든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지금 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결혼할까 말까 한다 그러면 다음 달 안에 결혼한다고 뭔가 쾅쾅쾅 도장 찍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과 여러분들만의 매직 넘버, 럭키 넘버 뽑아드립니다. 자, 이분들은 6, number 6, 숫자 6이 나왔습니다. 변화를 뜻하기도 하는 숫자 6의 카드.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변화할 겁니다. 언제? 한달 안에. 번개처럼 타다 찾아오는 변화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그 인연을 귀히 여기시고 더 행복하고 예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킴팍 패밀리 분들만 까먹지 말고 받아가셔야죠. 갑니다. 3. 델놈들, 사랑하는 키마 패밀리 여러분들, 델놈들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연과의 예쁜 연애 충분히 하시고 우리 2월에 또 나중에 만나기로 해요. 나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킴박사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킴박타로 있으니까 가서 구경하세요. 릴스도 올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뿅. 세 번째 가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현재와 과거 인연에 대해서 먼저 뽑아드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아,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싶으시면 딴 거로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게 내가, 내 얘기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파일이 여러분의 파일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과거를 볼 거예요. 이분들은 뭐야? 뭐지? 왜지? 여러분들 연애운 왜 보지? 근데 이게 또 연애운에 대한 얘기가 또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딴 카드를 먼저 뽑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먹고 잘 사시는 중이라는데 카드가 뭔가 좋은 어떤 상태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무언가 내가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대요. 뭔가 내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니까 인생이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만 이렇게 왜 쉽게 못 사느냐? 왜 이렇게 피곤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연애의 기운이 어디 있는지,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지, 오우. 연애를 얘기하는 것 같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지. 내가 아무리 연애운이라고 지금 열고 보고 있으나, 안 나오면 여러분 개뿔 연애운 없어요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뭔가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 여러분, 지금 뭔가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뭔가 뭐, 원나잇 스탠드처럼 뭔가 하룻밤에 가벼운 인연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잘 만나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여러분들 썸 타다가 상처 많이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아니면 이 사람을 기다리다 지쳐서 나는 이제 다시 사랑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신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뭘까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려요. 이분들은 뭐 웬일이야.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뭐야 애인이 여러분들 겁나 사랑하고 있나 봐. 뭔 소리야 아무도 없어. 이러면 딴 데 가서 딴 거 뽑으세요. 딴 거 뽑아 딴 거 뽑아. 일단 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지금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곧 생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미 내가 뭐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게 경제적인 걸 수 있어요. 아니면 환경적일 걸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에 지금 만족하는 무언가를 하고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 그거 해야 될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분들은 금수저, 은수저, 뭐 내가 셀프수저, 셀프금수저 이렇게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만들어서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것저것 다 잘라내려니까 조금 어렵지만 지금 그래도 나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요 카드 뽑으셨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의 뜻은요.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상에 또 있다는 얘기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The Lovers 카드와 Four of Swords 카드, Ace of Cups 카드와 The Star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감정이 벌써 시작이 됐어. 왜 감정이 벌써 시작이 됐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감정이 왜 시작됐어요? 최근에 소개팅 하셨나요? 아니면 모임에서 아니면 SNS에서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감정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이제까지 원했던 연애나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쉬고 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연애를 내가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연인 혹은 이 인연이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풍요가 온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인생이 겁나 지금 막 내가 넣었던 그 증권이나 뭐 주식이 뭐 내 것만 막 겁나 올라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면 그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한 게 지금 대박이 났어요. 뭐가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뭔가를 잘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여러 가지 애쓰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그런 순간들이 왔다. 그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2023년에는 뭔가 연애를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설레는 마음들이 이분들은 시작되신 지가 벌써 뭐 하루 이틀은 지났다고 보이고 뭐 절대 사랑을 할 수 없고 뭐 사랑은 나는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랑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 심지어 더 스타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연예인 있죠. 연예인처럼 내가 느끼기에 뭔가 자꾸 끌리고 자꾸 보고 싶고 궁금한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꿈꾸던 연애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우 어떡하지? 이분도 결혼하실 건가? 뭐지? 이 그림이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뭔가 내가 연애운이지만 안 나오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와. 뭔가 이분들이 다 연애를 할 모양이야. 웬일이야. 2월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네. Passion. Allow your heart and soul to sing with joy. 돼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들의 그 뭐냐 영혼이 아주 신나가지고 열창하도록 여러분 만들어버린대. 어떡하지? 심지어 이 허니문과 결혼을 뜻하는 10 of Pentacles 카드, 안정적인 가정을 뜻하는 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Enjoy the bliss of holiday time together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생기는 그 연인하고 즐겁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여행을 떠난 그곳에서 그 사람과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진짜 한 달 안에 누구랑 결혼하거나 뭐 약혼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는 벌써 결혼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진지하게 연애할 누군가를 찾는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100% 그러네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일 수 있겠어요. 이미 감정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에서 무슨 개소리냐, 나는 없다, 아주 눈씻고 찾아봐도 1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누가 도대체 나를 지켜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한번 알아보셔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이상형과의 연애 혹은 내가 꿈꾸던 연애를 하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내 스스로가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요. 공부하는 여자나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뭐랄지, 그런 기준이 서 있으면요, 뭐 너 너무 까탈스러우니까 아무도 못 만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예 아무도 없어서 난 아무나 다 좋아요 보다 누군가를 만날 확률,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하고 비슷한 컨셉인데요. 사람들한테 야 이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나는 뭐 공부하는 여자가 좋아, 나는 공부하는 남자가 좋으니까 주변에 있으면 소개해줘 라고 얘기를 해두면요, 옆에서 누가 야 나 그냥 소개팅 해줘 라고 누군가 말한 것보다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났을 때 맞다 걔가 공부 잘하는 남자나 여자가 좋다 그랬는데 너 누구 만난 사람 있어? 너 얘 한번 만나볼래?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상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달 안에 열정을 이거 약간 피지컬한 카드여가지고 열정, 어른의 연애, 약간 뭔가 열정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연애로 발전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연애의 형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카드에선 그렇게 나왔다. 뭔가 길게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이 왜 지금 벌써 시작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왜냐면 제가 그 사람하고 벌써 만나서 언제부터 알고 지내고 있거든요 라고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소리예요 나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몇 달부터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라고요 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풍요를 뜻하는 카드까지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특히 2월달에 피크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뜻한다요. 풍요와 번영. 어떻게 더 잘 말할 수 있겠어? 뭔가 그 사람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텐스한 연애를 여러분들 하실 것 같으니까 나의 이상형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상형과 연애를 해?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연애는 현실이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사람 못 만나, 그런 사람 아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뽑아놓고 뭔가 뭐지 이랬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불타는 연애가 너무 나오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자 여러분과 이 사람만의 어떤 운명의 숫자, 운명의 어떤 그 넘버, 럭키 넘버를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자 집중해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서로가 알아본다. 어떻게, 언제, 상관있을 수 있어요. Number one, 첫 번째. 여러분이 첫 번째 데이트에서 이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 혹은 지금부터 하루 후, 한 시간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처럼 숫자 1과 관련된 어떤 인연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반쪽을 만나는 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적어도 나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성숙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반쪽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려 봅니다. 이 카드 보신 분들 또 받아가셔야죠. 될놈될 기운 요거 챙기셔야 이 사람하고 예쁜 인연 될 수 있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갈게요. 3, 2, 1.
델놈대 사안 김박배밀 여러분들 델놈대 기운문에 드렸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 다가올지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시고 숫자 1과 관련된 나만의 반쪽 만나서 여러분 2월달 신나게 보내시기 바래요. 이 사람 만나게 되면 잊지 말고 본문에 저기 댓글에 꼭 글 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김박사에게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뿅. 자 여러분 요 핑크색 돌 핑크 고르신 분들 리딩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퀸 오브 컵스 나와서 아 이분들도 제가 또 예상되는 리딩 있습니다. 아니 아 제가 이거 타이틀을 연애운 인연운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아무리 봐도 직장 막 합격은 막 이러면 곤란한데 느낌 온다. 이분들은 컵의 여왕, 감정의 여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제가 뽑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시고 이게 개떡같이 안 맞으면 딴 걸 뽑으셔야 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아유 이분들은 연애가 뜻대로 좀 잘 안 됐네. 이제까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버렸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그랬다. 그쵸? 좀 그랬네. 내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철저히 솔로는 아니었는데 나를 좋아하는 애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런 애들 싫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유독 또 난 나를 좋대 또 무슨 일이야. 근데 내가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도 잠시 연결이 될 뻔했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 이런 연애를 할 줄 알았는데 사귀어보니까 아니면 좀 관계가 발전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이더라 혹은 너무 바빠서 나를 안 만나주더라 얘한테 딴 사람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나를 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분들은 뭐 아무 건덕지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과거나 현재의 연애운에 있어서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았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맞아요. 그 사람하고 사귀었다든지 뭐 그 사람하고 뭐 진지한 관계로 가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외로웠어요. 늘 나는 힘들었고 연애를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좋아하면 더 외로운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노관심이면 뭐 지가 연락을 하던가 말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했고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뭐 귀신 보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관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어휴.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내가 궁금한 거 막 결혼 카드 나오고 막 이러면 내가 이제 이 대목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헌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뉴 러브 이런 거 나오면 끝장 나버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냐? 헌 사람이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궁금해 버리네. 애를 태워야지. 궁금하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던 것 혹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던 것이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혹은 여러분이 이 사람과 더 괜찮은 연애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통과 의례라고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통과 의례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자, Firecracker 불꽃놀이 Exciting 나왔어요 여러분. 신나버려. 여러분 그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이 한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카드 뽑을게요. 정확하게 답을 안 주네. 이러면 내가 답답하잖아, 그지? 한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이걸 뽑자. 여러분들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꼭 크리스천을 만나야 돼, 혹은 나는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만나야 돼처럼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이라고 카드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저 이런 거 안 봐요. 명확하신 분들. 이 사람이 세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제가 먼저 볼게요. 아하,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된다. 왜 선택을 해야 돼? 누가 세 사람이 또 나타날 건가? 여러분들 애정운에 있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왜 나의 연애를 지금 방해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을 조금 하셔야겠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보니까, 그게 아니면 아예 새 사람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연애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림도 하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심지어 그 연애라는 것 자체가 Six of Wands, Ten of Pentacles가 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주 큰 그룹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서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저번 리딩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Four of Pentacles 카드와 더 윌 카드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연애의 속도 자체는 생각처럼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오늘 만나서 내일 사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고 좀 서로를 진지하게 찬찬히 알아가는 결혼 메테리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뭔가 더 진지하게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서로의 연애를 잘 키워나가시려면 리트릿, 뭔가 세상에서 떨어져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아주 소중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을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 자체가 그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됐으면 좋겠어서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아니면 이 사람을 노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사람과의 연애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안정적이고 익사이팅. 나를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쿵쾅쿵쾅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예전에 느꼈던 어떤 그런 설레는 연애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잡는 어떤 안정적인 연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족을 뜻하거든요. 텐 오브 펜타클스라는 거는 진짜 물질적인 현실적인 번영이나 풍요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랑 엄마랑 아빠랑 아기랑 이렇게 옹기종기 있고 여기 동물까지 있어요. 이거 설마 원숭이냐? 아, 개다, 개. 개입니다, 개. 원숭이인 줄 알았어. 개도 있고, 그 아주 멋진 집도 있어요. 여기 성이 있잖아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Six of Wands 카드가 나와가지고 뭔가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사귀는 거를 뭐 사람들이 몰랐다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다 같이 우리가 만난다고 그럼 엄청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냥 조심해야 되실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혹시 방해꾼이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이게 이제 요 카드랑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윌리너스 팩터라는 게 뭔가 굉장히 강한 신념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신념은 남이 바꿔줄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내일부터 알라신 믿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굉장히 강한 무언가, 어떤 강한 기준, strong factor가 두 사람의 연애에 무조건 영향을 준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교회 오빠라면 그 교회 오빠를 탐내는 교회 동생이 또 있는지 보고, 그래서 괜히 옆에서 이상한 말을 옮긴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모함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라서 주변에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축하를 하지만, 밖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괜히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약간 파워 커플의 약간 냄새가 나니까. 파워 커플이라 하면 뭐 남자든 여자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Four of Pentacles라는 저 카드 자체가 안정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건 역시도 또 물질적인 풍요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연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의 뭐 연봉이 얼마고 내가 연봉이 얼마라서 얘한테는 뭐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의 연애 속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막 스피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지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닥달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페이싱, 내가 생각하는 그 애정의 속도나 연애의 속도랑 달라서 불만이 생기신다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적정 속도인데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잘 이야기를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 리딩 들으신 분들께 또 보내드려야죠, 여러분. 이거 해야지. 이 사람과 여러분 둘이 만나는 데 있어서 둘만의 어떤 럭키 넘버, 둘의 인연을 의미하는 마법의 숫자를 하나 뽑아드릴 거예요. 기억하고 가세요. 갑니다. 자, 숫자 10이에요. Number 10. 10시에 만난다. 10일 후에 만난다. 10주 후에 만난다. 10월에 만났다. 아니면 만난 지 10주가 됐다. 등등. 숫자 10과 관련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둘의 어떤 뭐 역사적인 날이 1월 10일, 12월 10일처럼, 10월 10일처럼 뭔가 숫자 10과 관련된 어떤 날들이 있었다고 보이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로는 타로일 뿐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자, 좋은 인연 만드시고 예쁜 사랑하시라고 킴박사가 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받아가셔야, 이거 챙겨가셔야지 연애하실 수 갑니다. 델룸델,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델 기회 보내주셨습니다. 델룸은 뭘 해도 된다. 예쁜 인연을 만나서 귀하게 사랑받고 보살핌 받을 여러분들은 귀한 분을 만나야죠. 여러분 델룸이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만 끌어올 겁니다. 이제부터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어보시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잠시 웃으셨다면 킴박사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먼저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뿅. 마지막 리딩, 레드 뽑으신 분들 가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과거와 현재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뽑아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이게 잘 맞는지 그거를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 파일이다 아니다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듣고 지금 너무 개떡했다,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파일을 뽑아주세요. 이게 제네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의 연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카드 또 나왔어. 여러분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야. 비슷해,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나이가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뭔가 나보다 능력이, 뭔가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더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들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싫었던 것 같아. 뭐지?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걔네가 싫었어. 왜 너는 왜 나를 좋아하는 거니?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겠니? 약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태솔로 분들이라고 하시면 뭔가 썸을 탄다거나 연애를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조금 달라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뭐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노안인 사람 이 뭔가 여러분들을 좋아했다. 근데 나 별로 안 내켰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안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졌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야. 그냥 안 들어서 그냥 연애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냥 걔네가 난 별로니까요. 어우, 덜 러블 쏟아왔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진짜 신기한 게 한 달 안에 애정운에 대해서 보는데 진짜 다 빠짐없이 연애와 관련된 카드가 다 나왔어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 안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연애 못하니까 가서 돈 많이 버세요 이러려고 했는데 다
연애와 관련된 카드 뽑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 많은 타로 채널 중에 지금 킴박타로 들어오셔서 이거를 보면서 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2월달에는 모두 이 리딩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연애의 기회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어쩌면 어떤 사내를 시작하는 처음이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인연에 대한 기대가 많고 뭔가 열심히 서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새로 다가올 그 인연 자체가 오 마이 잠깐 욕할 뻔했어. 저스티스 카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저스티스 카드가 두 개가 나왔을까 궁금하네. 여러분 이 여러분과 인연이 될 그 사람 자체가 나인 오브 컵스 카드까지 나와가지고 약간 내가 원하던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 내가 원하던 연애를 할 수 있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 지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뭔지 알죠? 상대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형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나인 오브 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이는데 그 사람을 이제 법정에 가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법과 관련된 무언가 일을 하다가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법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법과 관련된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의 사도 같은 거 있죠. 뭐 군대, 군인, 경찰 뭐 이런 식으로 제복을 입는 스타일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남들이 봤을 때도 참 멋진 연인이다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연인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부드럽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그 감성의 코드가 맞는 연인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여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분들은 진짜 모태솔로였나? 내가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었지? 진짜 모태솔로였을 수 있어. 아니면 솔로가 아니라도 진짜 진지한 연애를 아직 내가 제대로 못해봤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worth waiting for 해가지고 divine timing is at work in your love life 라고 돼있어서 그 어떤 신성한 타이밍, 내 연애를 함에 있어서 하늘이 내려주신 어떤 절묘한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Getting to know each other 여기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오랜만에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나의 이상형 같은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봐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안 좋아하는 애들이 나한테 자꾸 대시를 해서 내가 싫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도 배우셔야 될것 같고 상대방이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절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왜 진심으로 사랑을 받으면 알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상대가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의 경우에 그걸 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쁜 짝을 만나서 안정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드디어 여러분이 생각하던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듭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내 장점뿐만 아니라 내 단점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내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봐주는 그런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자존심 부리지 않아도 나를 낮춰보거나 나를 막대하지 않을 그런 멋진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셀프 딜루전, 스스로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지 말으래. 나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과의 연애에 대해서 진도가 나가기도 전에 막 혼자 막 자기 혼자 결혼식장 걸어 들어가고 있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 상상의 나래를 피면 뭔지 알아요? 실망을 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은 내 상상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서로 알아가야지. Getting to know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지
내가 상상을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네가 내 상상하고 다르니까 너는 아주 실망 덩어리야 이렇게 한다면 상대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셔야 돼.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상을 한 다음에 여러분을 만났어. 근데 실망을 했다고. 왜냐? 지 상상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달라서. 말이 됩니까 그게? 뭔 소리야. 상상은 지금 상상을 해야지. 연애는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대로 되신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열렬하게 한번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 이런 완즈 카드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분과의 그 어떤 연애나 어떤 뭐라지 관계의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이게 어떻게 좀 아무리 나 혼자 이렇게 막 기다리고 기다려도 절대 뭐 진도도 안 나가고 얘가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랬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내가 뭐 대단한 거를 그렇게 막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착착 알아줘. 뭔가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줘. 그래서 서로가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하니까 희한하게 이 관계가 미친듯이 속도전을 내는 겁니다. 속도가 막 나요 그냥. 그래서 이제까지 미적지근했던 연애나 뭔가 계산을 해야 됐던 그런 복잡한 연애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러버스 카드, 여기 보시는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와 있는 걸로 또 확신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진다, 드디어 사랑에 빠진다, 로맨틱 릴레이션십, 로맨틱한 연애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마음고생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지금 와서 너를 만나고 내가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너를 만난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법조계와 무조건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스티스이기 때문에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신호 자체에도 나인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지금 금이 막 쌓여있는 이 어떤 금전 박스 같은 거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만쉐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쉐이. 만쉐이 하고 있어. 이게 감정이에요. 컵은 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철철 넘쳐. 막 감정이 하늘을 날아. 신났어 그냥. 너무 행복해. 막 그런 식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연인과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주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고 뭔가 서로 연애를 하면서 배워가는 그 어떤 그 단계들 자체도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레는 감정과 신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끔 해줄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분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함에 있어 혹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남에 있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둘만의 럭키 넘버를 제가 지금 뽑아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두 사람의 인연을 부르는 럭키 넘버를 받아가세요. 숫자 8입니다. 2월 8일 지금부터 8주 지금부터 8일 아니면 8월달에 만났어. 숫자 8과 관련된 어떤 8과 관련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여러분 혹은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숫자 8을 의미하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인연이라면 놓치지 말고 꽉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잊지 말고 받아가셔야죠. 이거 받아가셔야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갑니다. 3, 2, 델놈델 사랑하는 김박패밀리 여러분들 델놈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진짜 가슴 떨리는 사랑이 지금 와요. 한 달 안에 올 것 같아요. 특히 나인 오브 완즈의 급한 에너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요. 자기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느끼면 당장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연이 곧 도착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나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킴박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응원을 힘입어 다음 주에도 재밌는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뿅.